진행하고 계시는 우리 나영수 집행위원장님을 모셔서 잠시 광고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영수 위원장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여러 가지 불편하지만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아, 이제 우리 연사 몇 분 하시고 또 행진을 할 텐데 지난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여러분들이 시간 내고 성금을 해주셨는데 얼마를 해주셨느냐? 670만 원을 송금해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또 개인이 한 300만 원 정도 내신 분들께 해서 이제 트러스도 그렇고 이제 저희들이 하나씩 이제 집회를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갖추고 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3월 1일 날 여기에 수만 명 집회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협조해 줄 수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 여기에 다 차고 지하철에서 못 올라오고 할 정도로 부산 사람들의 그 힘을 보여줘야 이 힘을 가지고 문재인을 퇴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네. 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중요한 것은 벌써부터 모금을 많이 해두셨는데 다음에는 차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5톤 영상 촬영을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3월 1일 날 서울에 집회가 많아서 5톤 영상 촬영을 하나 부르는데 150만 원이면 쓸 수 있는 차량이 250만 원이면 내릴 수가 없어요. 근데 차량 안 돼가지고는 많은 인원이 감당이 어려워서 가능하면 차량이 후에 영상이 360도로 도는 서울시청에서 집회하고 있는 그 영상 촬영하고 두 대를 내려서 멋진 집회를 하고 싶은데 문제는 여러분 알다시피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 모금하시는 분들 모금통 들고 좀 나오셔서 앞에 좀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 초록색 통 들고 좀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한 분 가도 됩니까? 한 다섯 분 좀 나오십시오. 나오셔서 여러분 17일반 우리가 이 집회는 여러분 손에 의해서 시간 내고 물질 내어서 그 힘을 통해서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금통 우리 거기에 있는 분 좀 도와주시고요. 좀 도와서 그래서 우리가 노래 한번 부르는 동안에 사람이 나오지 말고 여러분들이 좀 도시기 바랍니다. 여기 한 분, 여기 한 분, 저기 한 분.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연사가 연설할 적에도 좀 협조를 해주시고 자진해서 이 집회를 애국시민의 손으로 키워가고 그래서 마침내 자유대한민국을 만들고 우리 시장경제 원칙에 의한 대한민국이 바로 갈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도 우리가 검증하고 시민들이 나서서 정말 이 대한민국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우리 애국시민 평범한 여러분들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정말 지난번에도 여러분들이 잘 도와주셔서 이번 오늘 집회가 되게 됐고 오늘 여러분이 협조해서 3월 1일 집회를 몇만 명 집회로 끌어올리고 싶습니다. 그때는 부산의 신분과 중앙지의 신분도 내어서 정말 이 집회를 통해서 애국시민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작은 손길 협조해 주시고 자발적으로 이 집회를 성공적으로 끌어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모금은 그렇게 돌려주시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은 국회의 시민검증단이 이제 우리 시민의 손으로 정치인들도 좀 야당도 좀 야당다운 싸울 줄 아는 국회의원이 돼야 되는데 외국인 정당이 돼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시민검증단도 운영하려고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3월 1일 집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유인물에 2월 28일 나갔는데 유인물이 좀 잘못됐습니다. 3월 1일 날 여기서 1시에 집회를 하고 그 다음에 3월 7일 날 부정교 1층에 있는 식당에서 국회의원 시민검증단이 모여서 우리가 논의하고 조직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모금을 협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쭉 저 뒤로 한번 들어주시고
해줘주시고 그 다음에 연사가 연설할지라도 저 뒤로 사뭇 쭉 모금해 주시고 자발적으로 나와서 또 모금해 주시고 저 뒤에 모금하려고 하시는 분 계시네요. 그렇게 잘 해주시길 바라고 오늘 이 자리에 부산고등학교 나라지킴이 고교연합 저 깃발 보십시오. 부산고등학교에서 나철수 대표님이 동원령을 내리셔서 이렇게 많이 왔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부르시죠. 예, 나라지킴이 고교연합 부산고등학교 예. 경남고등학교 뭡니까?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에는